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상입니다. 자, 오늘은 싸우면 싸울수록 더 끔찍한 혼종 문호로 진화하는 옥토개돈이랑 병맛게임 같이 볼까 하고요. 그럼 바로 스타트! 바로 시작해 주시면서 뭐야? 스토리 영상인가? 문호와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이 있네? It's 스시 타임! 스시 시간! 라면소? 문어 스시를 만드는 것 같은데 요리사가? 문어 다리 잘라! 아이! 뭐야 이거? 내 친구의 다리를 자르다니! 문어 다리! 끔찍한 영상을 보고 분노해버린 문어! 나도 그러면은 자유의상 부셔버릴까 그냥! 흑화한 문어인데? 참지 않아! 라면서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복수하러 갑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튜토리얼이네? 튜토리얼 시작해버리면은 뭐야, 잠수함이 다가오면은 부셔 그냥! 괴수문어네. 왼쪽 오른쪽 움직여서 회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얘는 키가 두 개밖에 없어요. 왼쪽 오른쪽. 자, 빨리 와봐 인간들. 나 복수해주지. 복수로 나온 문어를 인간들이 잠수함을 막는 그런 스토리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문어가 그냥 무난무난한 일반 문어예요. 나는 문어, 아, 꿈을 꾸는 문어. 근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돈을 모아가지고 진화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간혹 이렇게 돈을 줍니다. 잠수하면서 $50, 이 아니 $25. 나이스 황금 잠수함. 나이스, 부셔버려. 좀 더 빠르네 황금 잠수함이. 적들이 몰려옵니다 라고 하는데 괜찮아, 아직 할만해. 튜토리얼이야. 빨리 와봐. 게다가 제가 이 게임 지금 사실은 한 다섯 번째 찍고 있거든요. 이 게임 제가 진짜 완전 고수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꿀팁 많이 알려드리려 할 거고요. 부셔 그냥! 부셔! 이게 진화를 잘못하면 똥돼요. 잘해야 돼 진화. 머리 싸가지고. 자, 그럼 진화 DNA 야무지게 먹어보자고? 진화 잠수함 파괴! DNA 뭐야 이거는? 집게? 당신은 새로운 DNA를 얻었습니다. 개 DNA 큰 근접 피해를 입힙니다. 딴! 라면서 문어 다리 추가 $50 해버리고, 여기 상점에서 오 $75로 집게 그리고 뱀 다리까지 딴! 지나버리면서 첫 번째 미션 자유의 세상 파괴하기 가자고! 이어서 제가 계속 죽어가지고 영상을 너무 많이 다시 찍었거든요? 이제 절대 안 죽어 한 번도. 완전 고수됐으니까. 이 게임의 사기는 이 집게 다리에 있습니다. 뭐 물론 이런 뱀머리도 좋긴 하지만 집게 다리가 사기예요. 근데 집게 다리는 사실 똥이고 그 다음 단계의 다리가 좋거든요? 그거 이따가 얻어보도록 할게요. 파괴? 집게가 세요. 공속이 느린 게 단점이지. 하지만 뱀은 공속이 빠른 대신에 약해. 때려! 때려! 자, 빠르게 잠수함 오는 거 가까이 오면은 집게로. 사거리가 아쉽단 말이야. 자, 또 적들이 몰려옵니다. 라면서 지금 오른쪽 밑에 진행 상황도 표시되고요. 와봐. 참고로 이게 적들을 빠르게 제거하면은 게임이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적들을 빠르게 죽이는 것도 중요해요. 와봐, 잡아주시고. 잠수함 와도 하나도 무섭지가 않다 이 녀석들아. 파괴? 파괴? 그렇지. 한 대도 안 맞아 미안한데. 오! 아유, 맞아버렸네. 아유 그냥. 괜찮아, 조개 껍질 획득? 해버리면서 당신은 약간의 조개 껍질을 얻었습니다. 멋진 물건을 사기 위해 껍질을 보관하세요. 이거 나중에 중요해요. 던 라면서 다리 개수는 일단 중요. 돈을 그리고 무조건 있으면 사야 돼. 이렇게 던 해줍니다. 집게 다리가 양쪽에 있는 게 좋거든요. 요걸 유지하면서 가는 게 좋아요. 집게 다리 양쪽. 이게 집게가 똥 같은데 가장 좋아요. 왜냐, 한 반에 원샷 원킬 하니까. 저는 처음에 뱀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원거리여서? 뱀이 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먼 거는 좀 딜 넣다가 집게로 한방 컷? 자, 벌써 벌써 쉽게 쉽게 쭉쭉 밀잖아. 물론 한 대 뭐 실수해서 맞은 거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어를 야무지게 혼종. 오! 응급합니다. 파괴? 하트를 중간에 줘버린다, 여러분들. 운이 좋으면은. 나이스. 운 없으면은 저런 거 안 나와. 자, 나이스! 뭐야, 이번에 큰 적이 온다고? 뭐야, 미니보스인가? 라면서 미니보스 등장? 어? 물고기잖아, 물고기. 아니, 이 미니보스 뭐야. 얘가 좀 집게로 때리고 싶은데? 오, 집게에 맞는구나, 얘가.
때려버리고. 아! 나이스, 나이스. 쉽게 맞아, 쉽게 맞아. 와. 저거 제가 삭제했던 영상에서는 뱀으로 잡아가지고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때려! 이거는 뭐야, 지금 잡는 속도 10분의 1로 줄어들었네. 좋아, 봐봐. 때려, 때려, 때려. 아유. 오, 잡아주시고. 이 집게가 범위가 좀 애매해. 근데 이 집게 소리가 진짜 완전 꽃게 그 소리랑 똑같습니다. 판단한데 뱀으로 때려 그냥 두 대? 나이스. 너무 쉽게 미니버스 클리어. 와. 오 뭐야, 또 새로운 DNA. 펭귄 병맛 DNA. 펭귄 DNA 적들을 얼립니다. 일단 자, 펭귄 이거 제일 똥이에요. 절대 하면 안 돼. 내가 저것 때문에 영상 망했잖아. 자, 뱀다리 추가. 그리고 다리 추가. 요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자고. 저 펭귄이 있으면은 영상 길이만 쓸데없이 길어지고, 그 말인 즉슨 뭐냐, 게임이 너무 느리게 느리게 끝나요. 한 판 한 판이 쓰잘데기 없습니다. 저거 데미지도 빵이에요. 적들 느리게 해주는 거라서 필요 없어. 적들 얼리면 뭐 할 건데, 빠르게 빠르게 건물 부시는 게 낫지. 빠르게 빠르게 봐봐,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한 대 맞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죽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게 체력 깎이면 죽긴 한데 목숨이 좀 여러 개 있으면 괜찮아. 내 실력이라면 충분해. 자 빨리 응급함이 나와야 되는데. 방사능 파괴? 중간에 저런 거 좀 견제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가면 돼요. 저거 일일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무시하면서 건물 파괴. 난 신경 안 써.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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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녀석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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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로 딜 야무지게 넣기. 벌써 이제 지상까지 올라와 버리면서. 어 뭐야, 적들이 몰려옵니다. 괜찮아, 그냥 무시하고 쭉 가, 쭉 가. 자 빨리빨리, 나는 스토리를 빨리빨리 밀고 싶어. 뱀 파괴? 야무지게 파괴해주시고. 오, 파괴 못해 상관없어. 파괴. 어, DNA 건물은 뭐야? 어, 사람들 떨어지는 거 봐. 근데 이거 좀 신경을 써야겠는데. 나이스, 세 마리 동시 제거. 와우, DNA 건물 너무 쉽게 파괴해버리면서 뭐가 나오나요? 어? 이건 뭐 킹크랩 다리? 킹크랩 DNA 더 큰 근접 데미지를 줍니다. 더 적의 사기예요. 핵사기 제발. 아 근데 킹크랩 500달러네 요거는 돈을 모아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 웬만해서는 다리 다섯 개가 가장 황금이거든요. 황금 밸런스. 그래서 굳이 다리 늘릴 필요 없는데 다리 가격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다리도 살 수 있을 때 미리미리 사놔야 돼요. 자 이렇게 꽃게랑 뱀이 동시에 공격할 수 있게. 지금이 꽃게 다리보다 킹크랩 다리가 100배 세다는 거. 자, 응급함 놓치지 말고 얻어주시고. 나이스, 이러면 체력 한 개 세이브. 방사능. 오! 안 돼, 아, 방사능으로 부딪혔어. 아! 저기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단 말이야. 사람 도망치는 거 봐서. 잘 가는 녀석들아. 전투기 제거. 자, 뱀도 때리고 꽃게 때리고, 뱀도 때리고 꽃게 때리고. 가까이 오면 한 대 때리고. 어, 사람 떨어지고. 탈출하세요. 자 계속해서 굴러갑니다. 자유의상 파괴하러. 녀석들아 감히 문어로 스시를 해먹어. 자, 적들이 몰려옵니다. 라는데 자유의상 부시러 가는 나의 길을 막을 수 없다. 뭐 이번엔 조개 건물? 오 파괴. 오 요요요 파괴.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애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만큼 잘 지능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구성을 갖춰서 오네. 하지만 그냥 뚫어버려. 두개 껍질 또 획득단. 이어서 아 어쨌든 돈이 안돼 뭐든 던. 집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쭉쭉 이어서 이제 보스전인 것 같은데 갑니다. 건물 야무지게 부셔버릴거야. 부셔버려. 집게다리 뱀머리 공격 공격. 왜냐면 이거 이제 킹크랩 다리로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집게를 굳이 추가적인 집게는 필요가 없죠. 나중에 다른 DNA도 많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와요 노란 손이야 도망치는 거 봐서. 자 곧 보스. 벌써 보스? 도살자 도살자 보스가 나온답니다. 덤벼. 자 빠르게 붙어서 한 대 때리고 혹시 모르니까 아유 안 돼 맞았다. 이미 한번 죽어가지고 여러분들 또 하고 있어요. 자 세 대 야무지게도 딜 넣고 네 대까지 야무지게 넣고 빼빼빼.
너무 무리하지 마. 이거 그 돈가스 다질 때 쓰는 망치 아니야? 도살자 기계까지 만들어버린 인간들 복수해주겠어. 두 대, 세 대 까지 넣고 빼. 빠져. 안전하게 스무스. 도끼. 와 이거 뭐야, 중식도까지 날려버리네. 집기가 데미지가 쭉쭉 따라. 어우 둘째 이거 피해. 그리고 얘가 체력이 많이 깎이면은 이제 적들이 다량으로 출동하거든요. 감히 우리 토살자를 괴롭히다니 이런 느낌이지만 조금 조문에게 제거해 주시고. 자 참교육 간다. 빨리빨리 와봐. 한 대 두 대 팔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조문에게까지 동시 제거. 비켜 비켜 비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골드 야무지게 벌어버리면서 1250달러 나이스. 자유의 신당 파괴할 거야. 감히 내 친구를 스시로 해먹어? 스시로? 문어 다리랑 집게로 공격이다 녀석들아. 아유 그냥 파괴해버려. 오, 하지만 중간중간에 전투기 신경 써줘야 돼 조물에게들. 안 그러면 내가 죽어. 파괴다 녀석아 파괴. 드디어 소원을 잃은 문어. 뭐야 이번엔 왜 디레가 아닌데? 에그? 이거 왜 입양하세요야? 새로운 에그 까니까? 당신은 발견했습니다. 보고 가시.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눌러 뻐끔거리세요. 딴 라는데? 뭐야 미니게임까지 있어? 자 왼쪽 오른쪽을 움직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여기에 닿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전기 찌지직 오른쪽 전부 눌러 뻐끔. 뻐끔 하면은 보고 부풀어 오르네. 이게 뻐끔이었어? 따단땐 조개 껍질. 이 조개 껍질은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이게 게임이 계속해서 죽어서 목숨을 다 잃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때마다 비밀 상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저 조개로 생명력도 막 늘리고 이 하트도 하트 개수 늘리고 별의별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거기서만 살 수 있는 DNA도 있고 나중에 한번 그런 것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무지 피해버리고. 근데 그러기 위해선 미리미리 조개 껍질 야무지게 될수록 많이 먹어줘야 돼. 이런 느낌으로. 뚠뚠뚠. 와우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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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지뢰 무서워 지뢰 무서워. 야무지게 먹고 계속해서 쏟아져 와봐 지뢰. 난 조개 껍질이나 많이 먹을 거야. 다시 한번 뻐끔. 그 뻐끔이 쿨타임이 있네 여러분들. 뻐끔을 쓰고 나면은 보고가 지칩니다. 아우 지쳐 피곤해. 다크스컬 벗어. 완전 나잖아. 그러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활기가 차는 것 같은데. 미니게임 클리어. 새로운 DNA 또 나와? 이건 뭐야? 벌 DNA 추적하는 벌을 발사합니다 라는데 던. 자 이어서 이 벌이 꿀이야. 여긴 벌을 위한 자리였지. 가자고. 그러면서 또 뭐야 이어서 영상이 나오네? 응? 유튜브 눌러주시고? 이거 무슨 영상이야? 문어 탈을 입었는데 왜 내가 멍청하죠? 문어가 자기 보고 멍청하다고 하는데 요런 식으로 문어를 비판하는 영상. 와 바지에 먹물까지 지렸잖아. 문어는 정말 멍청해. 문어를 놀리는 사람들. 아 문어는 정말 바보야. 의자에도 못 앉아. 이거 문어 완전 혐오 영상 아니야? 인간 녀석들 다 뚝배기를 깨러 가겠어 라면서 또 문어 또다시 분노. 감히 문어를 괴롭히는 영상을 만들다니. 자 미션 두 번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파괴하라. 가자고.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오페라 하우스 부시러 갑니다. 아까 거기서 그 영상을 찍은 건가? 빠르게 빠르게 망치 다운까지 나와 이제? 다시 바닷속으로. 이거 뭐 심해야 어디야? 물 색깔 다른데? 와 빠르게 빠르게 적들 제거 중인 펌석의 모습 슉 제거. 이 적들을 빨리 잡으면 스테이지가 빨리빨리 진행된다는 거. 어휴 와봐 와봐 와 이 벌 유도탈 야무집니다. 그렇지 벌 독체 발사. 와 선물상자까지 야무지게. 보물상자 계속해서 때리면은 그만 야무지게 말아버리고. 집게 집게 컷 나이스. 와 이게 집게가 양쪽에 있으니까 안정적이죠? 적들이 겁나 몰려와도 바로 한 방 컷 제거를 해버리면서 무섭지가 않다 녀석아. 적들이 몰려옵니다. 괜찮아? 와봐 와봐 벌로 야무지게 때려줄게. 참교육. 참고로 또 중간에 한번 더 죽어가지고 체력
게이지가 끝까지 찼네요. 허. 근데 저 잠수함 너무 단단해. 중간에 망치당어. 망치당어 빨리빨리 잡아주시고. 집게? 집게? 집게는 많을수록 좋다는 거. 집게를 세 개 하겠다 이거. 저 새로운 DNA. 보. 왜 치킨이야? 닭 DNA. 폭발하는 달걀을 던집니다. 돈. 뭐라고? 닭까지 나와버리면서 다리 일단 추가해야 돼. 다리를 밸런스 맞게. 아. 여기다 추가 해주시고 여기다가 치킨 머리. 딴. 가자고. 다리가 점점 늘어나. 이제 6개야. 뭐야 이거 끔찍한 온정은. 에그 발사. 우리 이제부터 피라냐가 나오거든요. 이 피라냐는 스플래시 데미지 잡아야 돼. 유일하게 스플래시 데미지 아직까지 닭밖에 없습니다. 계란 발사. 오마이갓. 계란 후라이 만들어 버려. 벌로 참교육? 벌로 참교육? 참고로 이제 뱀을 벌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하. 뱀 좀 그만하라. 오우 망치상어. 집게로 클리어. 벌로 벌과 집게로 딜. 야무지게 넣어주시면서. 벌이 한 마리 더 필요해. 유도미사일이 부족해. 와 이거 펭귄 찍었으면은 겁나 오래 걸렸어. 적들아 빨리 와봐. 빠르게 내 전부 제거해줄게. 아 돈이 모자란데? 잠깐만 돈 좀 불자. 돈 좀. 집게 한번 컷. 나이스. 저는 많이 때렸어. 나이스. 벌써 550달러 야무지게 벌어버리고 575달러 벌. 유도미사일 야무지고요. 계란. 와 저기 360도로 오니까 머리가 아니 눈이 아파. 눈이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네. 자 망치당어 잡아주시고 집게 다시 한번. 그렇지. 빨리 미니버스 나와. 적들이 몰려옵니다. 미니버스 나와 빨리. 너무 쉬워. 자 무난무난하게 피라냐들 야무지게 제거 중. 맞으세요. 너무 쉬운데? 오 황금 색깔 잠수함 너무나 빨라. 제가 집게. 와 그것도 조개 잠수함. 빨리 조개 껍질 줘. 조개 껍질. 이건 뭐야? 너 껍질 야무지게 갖고? 이어서 벌 나왔네. 그럼 벌 업그레이드. 이게 딱 대칭으로 있는 게 좋더라고요. 가자. 여기서 그럼 치킨만 한 게 더 있으면 되겠네. 자 여기서 여기 미니보스 나온다 하는데 여기 미니보스가 상당히 힘듭니다. 너무 어려워. 자, 선물 상자. 보물 상자. 무조건 빠르게 파게. 집게. 아 집게 못했다. 그럼 달걀으로라도 때려. 달걀. 집게 다리? 달걀 때려! 와우 뭐야. 밑에 지금 방사능 잠수함 파괴됐나? 벌이 유도미사일이 화면 밖에 있는 애들도 유도해가지고 누굴 잡은지 모르겠네. 자 야무지게 프리디. 아 한 대 맞았어. 괜찮아. 너무 체력이 안 닿아도 재미가 없지. 집게 파괴. 빨리 미니보스 나오나요? 중간보스 덤벼. 더 큰 적이 몰려옵니다. 누군데? 안 무서워? 누구야? 뭐야? 바다장어야? 바다장어 뭐야 이거? 뱀이야? 바다뱀? 상당히 좀 기괴한 녀석. 바다 진해 같은 녀석이 나왔는데. 자 벌로 프리디 나를 지금 때리러 계속 옵니다. 자 머리를 때려야 돼. 머리를 집게로? 촉! 머리를 집게로? 근데 얘가 좀 분열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몸통 중간중간에 선명한 데 있죠? 저게 사실 다 머리예요. 분열을 하는데 분열하면 빨리 잡. 오! 이렇게 두 마리 됐어. 어떻게 아니 큰일났다 이거. 이렇게 두 마리 되면 안 되는데 이거 망했는데? 아니 괜찮아. 저걸 더 빨리 잡을 수 있잖아. 오히려 좋아. 제거? 어차피 얘네들은 내 머리로 오게 돼 있어. 딱딱딱 두 마리 분열이 좋거든요 여러분들. 네 마리 분열, 세 마리 분열 되면은 노답인데. 와! 그 상황 펼쳐졌어. 하지만 괜찮아. 오히려 좋아. 얘네는 어찌 보면은 내 머리로 올 수밖에 없는 운명. 빠르게 게임 깨고 좋지. 보스전은 빠르게 깨는 게 또 묘미거든요? 이게 대칭이야 좋아. 집게발이 대칭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어우 역경을 너무 쉽게 버텨버리기. 그렇지. 니들이 양쪽으로 와봤자지. 제거. 집게 따라가고 제거. 필요 없어 껍질 해주시면서 일단 그럼 치킨 교체 딴. 가자.
벌써부터 끔찍한 혼종이 되어버렸는데 지상으로 또 올라와버린 문화. 자 문어 야무지. 오 로켓은 뭐야 이거? 로켓 발사하는 자동차까지 나와버렸는데? 빠르게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부시러 가자고! 뚜시 쉽게 뚜시 건물 부셔버려 빠르게. 이따 건물쯤이야. 킹크랩 다리가 있었으면 금방 부쳤을 텐데 킹크랩 다리가 상점에 안 나와. 랜덤으로 나와야 되는데 말이야. 운도 없어라. 망치당원 그만 좀 쫓아와라. 여기까지 망치당원가 쫓아와 날개 달고? 너무한 거 아니니? 그만 좀 쫓아. 아 근데 맞아 그냥. 목숨 많아. 넘지 터져. 벽부셔 목숨 넌 터지기 때문에. 어휴 저도 이제 이거? 괜찮아 근데 뭐 마지막 목숨 같은데? 메이데이 구조선 적들에 몰려옵니다. 체력 회복하는 건 빨리 나와. 안돼 나 목숨 한 개잖아. 빵개 더 이상 나 추가 목숨 없다고. 일단 그러면 조물에게 야무지게 제거하고 건물에 붙어. 그렇지 건물도 부시고 적도 제거하고 닭으로 에그 던지면서 벌로 유도미사일 쏘면서 집게 다리까지. 야 이러면 금방 부시지. 또 새로운 DNA인가요? 개구리? 이거 뭐야 개구리 DNA 적을 잡고 휘두릅니다 라는데 이거 좀 병맛입니다. 던 근데 개구리는 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보고 구매. 보고 좋습니다. 가자. 와 드디어 이제 시드니야? 아 나 근데 킹크랩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깨냐. 나 목숨도 빵개야. 제발 여러분들 좋아요로 응원 드립니다. 이걸로 저 깰 수 있게 해줘. 슉! 그렇지 슉! 킹크랩 다리면 진작에 이거 보스 잡았네 말이야. 자 보고 붕! 와우 보고 건물 데미지 야무지게 들어가고. 오 로켓 피해. 야 보고가 데미지로 들어가는 거. 그렇지 하트? 막아버리면서 부셔. 저리 가라 내 앞길을 막지마. 빨리 지나가게 해줘. 야무지 굴러가 주시면서. 보스전도 그냥 깨겠는데 킹크랩 다리 없이? 이게 지금 밸런스가 잘 갖춰졌네 이 문어 와 완전 나 보스 다 됐구만. 부시 오 그렇지 나 오 비비 안 맞아. 미안한데 안 맞아. 다리로 야무지게 제거. 적들이 몰려옵니다. 빨리 너희 보스 불러와. 체력 전부 회복했구요. 와 뭐 이건 뭐야 약간 고래 닮은 전투기? 좀 단단해 보이는데? 킹크랩 다리로 두 방 컷. 아니 개다리로. 킹크랩 다리면 한 방이군요? 안돼. 하지만 개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텼다는 거. 자 이제 조개 건물 그냥 부셔버리자고. 가장 좋은 게 요거 요 포지션 세 방씩 때리는 거거든요? 뽀이씨 한 대 맞아도 괜찮아? 한 대쯤 맞아야지 뭐. 보고 뿌. 야 그렇지 이거지. 보고가 건물에 써도 좋네. 일단 이 녀석 그럼 다 필요 없어. 이 녀석 가자. 이 녀석 시드니. 그러면 이어서 또 보스전 시작. 원래 얻고 싶었던 거는 발이었지만 뭐 괜찮아. 자 빠르게 잡아. 빠르게. 참고로 한번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죽었는데 뭐 괜찮아. 보스 그냥 이겨주지. 이제 패턴 알았으니까. 하지만 뭔가 안 좋은 느낌. 뭐지 이거? 벌써 체력이 달았어. 건물 부셔. 이 팔 하나 추가되면서 밸런스가 깨진 느낌인데. 의뢰선 제발 의뢰선 나와주세요. 제거. 돈은 못 참아 그래도. 빠르게 집게발로 제거. 에그 제거요? 제거? 가자 어디까지 가야돼? 빨리 보스 나오라고. 워링 캥거루 보스 등장. 가자 나와 덤벼 메카 캥거루? 손에 부메랑을 들고 있습니다. 오 점프하면서 이동하고. 자 부메랑을 언젠가 쏠 거거든요? 부메랑 쏠 때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데미지 야무지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부메랑 안 날렸죠? 부메랑 안 날리면 상관없어. 점프해도 안 무서워. 자 이게 바로 킹크랩 손의 파워. 안 무서워.
자, 일로 넘어가도 깔아뭉개지지만 않으면 돼. 맞구요? 맞구요? 오!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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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메랑은 피해, 부메랑 피해야돼. 부메랑 막 돌아오네. 막 자기 주변을 도네. 때려버리고. 이건 깼다. 깼어 깼어 깼어. 이건 깼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 부메랑 좀 그만해라. 참게. 와하, 이거 그냥 깼는데 너무 쉬운데. 킹크랩 데미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킹크랩 몇 대만 맞으면은 바로 그냥 보스가 아무것도 못하죠. 부메랑 던지나요. 오, 때리지마. 적당히 해. 날 왜 구석탱이로 몬 거야. 비비비비. 이때 피해주시고. 자, 에그나 멀리도 발사해야겠다 이거. 에그나 멀리. 뭐 새끼 캥거루. 뭐야 이거. 새끼 캥거루 심했잖아. 아니. 새끼 캥거루는 심했잖아요. 오. 제발. 에그 한 대만 맞아. 한 대만. 나냐! 와, 깼다 깼어. 하지만 이 다음에 시드니까지 폭파시켜야 되잖아. 하지만 건물 파괴는 자신 있지. 하트 한 개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좋아요로 응원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 죽기 싫어. 여기까지 와서 죽고 싶지 않아. 자, 밸런스. 집게? 아, 이런 건 쉬워. 아, 쉬워. 밸런스. 이게 지금 다리가 추가되면서 밸런스가 깨졌네. 헬로! 나이스! 하하하! 깼다! 여기서 이건 뭐야, 그리고? 뭡니까? 에? 당신은 발견했습니다! 불가사리 우! 왼쪽과 오른쪽 모든으로 다섯 명의 적을 공격하세요! 어, 요거 괜찮은데, 넌? 해 버리면서 다음 이제 요거 미니게임? 아, 요거 미니게임 맞아. 미니게임은 개 재밌기 때문에, 야무지게. 얘 미니게임 뭐야? 이어서 다음 스토리 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 미니 게임 야무지게? 야무지 스타트? 오호! 미니 게임 못 잡지? 양쪽 한번 눌러보자. 오! 오호! 부메랑이네, 부메랑. 캥거루네, 캥거루. 요런 식으로 빠르게 미니 게임도 끝나버린다는 거? 참고로 저 전기는 다 상관없더라고요. 조개껍질 야무지게 먹군요. 또 새로운 DNA? 거북이 DNA 총알을 막아줍니다? 요거는 전략적으로 좋겠는데? 넌! 까지 얻어버린다는 거 알아가주시면서 또 이번 영상 좋아요 눌러주신다면은 또 추가로 이어 스토리 쭉 밀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눌러주실 것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 뿅!